안녕하세요. 빅터 주입니다. 이번에는 파트 3에 이어서 1211 ALS 메이커님이 보내주신 동전 가속기의 워치 스트랩 조립 및 테스트 동작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스트랩을 조립하기 전 필요한 부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랩, 버클 및 프리 루프 부품들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워치 스트랩의 스프링 바를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볼트 및 너트 부품들도 수량이 충분한지를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스트랩 고정용 너트. 워치 스트랩 고정용 볼트입니다. 현재 단계의 조립에 필요한 개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켐이 6088-A 드라이버 세트에 JM-CRV-1.5 규격의 드라이버 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의 편의성을 위하여 스프링바 대신 고정용 볼트 및 너트가 미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치 스트랩을 장착하기 위하여 조립되어 있는 볼트 및 너트를 분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켐이 6088-A 드라이버 세트에 JM-CRV.0.8 규격의 드라이버 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스트랩이 들어갈 부분을 미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본 다음에는 고정 홀에 볼트를 삽입 및 조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워치 스트랩이 조립 및 고정된 모습입니다. 나머지 3개의 워치 스트랩 또한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치 스트랩의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착용 결과 워치 스트랩의 길이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로 확장 부품의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확장 부품의 모습입니다. 워치 스트랩 고정용 볼트 및 너트를 분해하여 확장 부품을 장착하도록 합니다. 확장 부품이 들어갈 위치를 미리 맞춰보도록 합니다. 미리 맞춰보기가 완료된 다음에는 확장 부품의 조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확장 부품이 고정되었으면 워치 스트랩을 확장 부품에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워치 스트랩의 연결 또한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확장 부품들의 조립 또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 부품의 조립 및 워치 스트랩의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동전 가속기를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조립이 완료된 충전 및 발사 스위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를 체결하기 전 스위치 터미널의 순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 배선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충전 스위치, 발사 스위치 및 동전 가속기 코일을 차례대로 착용하여 줍니다. 충전 실시. 그리고 발사.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일에서 발생한 자기장의 힘으로 동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파트 1에서 파트 3에 걸쳐
동전 가속기 조립 및 테스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야외에서의 테스트 또한 촬영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